us also know what message God will be giving to us today.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. So we must give praise with this waiting and eager heart. 자, 함께 짧지나마 한 30초만 기도하고요.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. We will have a short time of prayer for 30 seconds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앞에 섭니다.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.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로 오늘도 예배합니다.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.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.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아.
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. Let us sing hymn number 270. 담아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합니다. Let us sing, O Lord, in my life, and let this become the prayers of our next generations.
다음에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Lastly, we will sing You are my all in all. 종귀
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.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Let us all sing praise the Lord, O my soul.